기어타임즈. 탐나는 기타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화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과 함께 JP16을 같이 리뷰를 해볼 건데요. 이게 사실 이 JP가 저희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했었지만 스쿼드 시스템으로 다시 다뤄보면 참 좋겠는 그런 기타로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랜만에 이제 예전 것들을 리바이벌하는 스쿼드 리바이벌의 그 시작으로 저희가 이 JP16을 갖고 와봤습니다. 이건 진짜 하고 싶었어요. 이게 네. 뭐 10점 아니면 뭐 저 같은 경우는 8.5. 맞아요. 이게 그 되게 고득점이 나왔었는데 사실 얘는 그때 당시에 그렇게 고득점이 나온 기타는 아니었는데 예. 어쨌든 이 JP 시리즈 여러분들이 이제 이 300만 원대 말고 500만 원대 막 이런 600만 원대 이런 뭐 볼패밀리 리저브 이런 기타들 같은 경우에는 스쿼드에다 돌리면 몇 점이 나올지 궁금해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점수 체계는 500만 원 넘어가면 네. 장원을 못 하잖아요. 그쵸. 암만 기타가 좋아도 그러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런 존 페트루치 모델들을 한번 리바이벌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또 거기에 이제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 게 예전에 썼던 그 쉑터, 쉑터 재팬 라인들을 스쿼드로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해주고 계신데 저희가 이런 주요 기타들을 스쿼드 리바이벌 시스템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이렇게 기회가 될 때마다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가 뮤직맨 기타를 할 때에는 보통 이제 이 기타 워낙 세다 보니까 네. 제가 예전에는 많이 했죠. 연주를 많이 했었고 특히 JP는 제일 많이 하시죠. 네, 최근에는 이제 저기 뭐 우리 나머지 이제 그 빡센 기타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와가지고. 예전에는 뭐 교영 씨가 해주셨던 적도 있고 그리고 원준 씨도 하셨고 폭탄 처리반 네 그리고 은총 씨도 사실 이런 것들 와서 많이 해주셨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치실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막 그렇게까지 굳이 나서지 않아도 된다 이런 그 게 오시는 분마다 그 잉이맘틀 물어보래 네. 아 이메일 좀 치세요 맨날 물어보죠 좋아합니다 그래 네. 아싸 얼마 전에 이제 또 그 마토 씨가 또. 너무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쳐주셔가지고 물어봤죠. 네, 물어봤더니 뭐 다 된다. 네. 아, 안 되시겠어요? 그걸 그렇게 치는데 잉베임은 쉽게 치겠지. 나 이 스윗 피킹을 치킨 피클링을 하시는 분 처음 봤어요. 네, 이걸로 수입을 하니 뭐.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뭐 굳이 예전에 다 이제 그런 연주들을 했던 모델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스쿼드 리바이벌에만 저희가 포커스를 예. 맞추고 연주는 그냥 선생님 스타일로 오랜만에 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펙 살펴볼게요. 가격 336만 9천 원, Made in USA, 전장은 75cm만 안 되죠. 95cm. 네, 95cm. 예. 그리고 3.6kg. 예. 두께는 43mm에 12% 띠뚤레가 73mm가 나옵니다. 야. 바디는 베이스우드의 하이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셀렉트 로스티드 메이플렉입니다. 쉘러 M6LA 인 블랙 피니쉬. 블랙 버튼의 헤드머신이 4:2로 달려있고요. 너트는 43mm 너비를 가지고 있네요. 지판은 스모키 에보니. 지판 공률 반지름은 432mm입니다. 17인치 굉장히 특이한 공률을 가지고 있죠. 스케일 길이 648mm, 프렛은 24 미디엄 점보 프렛이고요. 스테인리스 스틸 프렛이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픽업은 디마조의 소닉 엑스터시 픽업 세트가 험험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푸시푸시 해서 개인 부스트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브릿지가 플로이드 로즈 블랙 예, 천 블랙, 예. 네, 블랙 천이겠죠? 뭐. 프로 락킹 플로팅 예. 트레몰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그럼 바로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론트 리어 픽업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팬더 네. 앰프고요. 팬더 앰프가 이 가회도 어울릴까 모르겠네요. 엄청 세군요. 이것도 푸시푸시 되지 않나요? 예, 이거? 됩니다. 그렇죠? 너무 세갖고 예, 안 하는 걸로? 예, 개인 넣었을 때만 하는 걸로 톤 쪽도 푸시푸시 되지 않나요? 예, 됩니다. 그렇군요. 자, 마샬이고요. 세군요. 네. 이게 좀 그
아무래도 저거 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단단한 사운드. 듀얼리스트를 한번 넣어볼까요? 밴드에다가. 이야 이 삶은 선생님이 오버추를 자, 이 지금 뭐 심지어 레드락스도 아니고 예. 오버드라이브였는데 이런 사운드네요. 그럼 레드락스 바로 들어볼까요? 레드락스 들어볼까요? 이야 아, 세다 신나는 연주 잘 들어봤습니다. 역시 신나요. 자, 마샬 들어볼게요. 마샬 개인 한번 들어볼게요. 네. 와 이거 좋다 이거. 16. 마샬 개인 한번 쳐주시죠. 제가요? 네, 마샬 오늘 일 안 할 생각이었는데. 아 그래도 좀 마샬 개인 그래도. 시원시원하죠. 시원시원하죠. 진짜 그거는 진짜 시원시원한. 네. 네. 선생님 여기 팔 이렇게 다치셨어요? 거기 뭐 여기 콕 찍혔어요. 아 콕. 네. 콕 찍히셨군요. 근데 그거 다 나갔는데 또 뜯어가지고. 아 예. 그 얘기 네. 그처럼. 네. 그렇군요. 저도 이 잡아 뜯어갖고 데일밴드하고 나왔었죠 그때. 이걸 데일밴드 하지 말고 네. 장갑을 끼고 살아야 돼. 아 네. 어떻게? 그러니까 네. 손을 못 쓰게 해야 돼요. 자 오늘 이렇게 시원시원한 사운드 잘 모니터 해봤는데 선생님이 오늘 굉장히 놀라운 걸 준비를 해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MR에다 연주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아까 맛배기로 잠깐 보여드렸던 드림시어터의 오버추 1928을 준비해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요. 야, 엄청 어렵더라. 네, 선생님의 드림시어터 시연 네. 최초입니다. 최초 공개하는 드림시어터 시연 네,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네, 아 이거 버즈비에서 지금 최초 공개하시는 건데, 그렇죠. 네, 굉장히 인상 깊은 연주였습니다. 네. 야, 이거를 또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해주셨네요. 아, 이거 연습하는데 네. 한참 걸렸네. 한참 걸렸어요. 네. 아, 그러니까 저는 손가락 잘 돌아갈 줄 알았어요. 아, 잘 안 돌아가더라고. 오랜만에 보니까 역시 잘 안 되더라. 그러니까. 그렇군요. 아. 그래서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이제 오늘 상처, 그렇죠. 콕 찍힌 상처 까지 밴드 붙여가면서 맞아요. 네, 부상 투어너를 이렇게 장갑 끼고, 네, 장갑 끼고 그렇죠.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멋진 시연 잘 들어봤고요. 명호 씨와 함께 지금 계속 잘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맨날 어쿠스틱만 치시다가 이렇게 네. 와가지고 일렉을 거의 진짜 리뷰하시면서 최초로 치신 건데 맞아요. 어때요? 리뷰 이렇게 기어 타임즈 리뷰에 와가지고 연주를 하신 소감이? 아 사실 네. 뭐랄까 좀 연습하면 되겠지. 아주 무섭게 봤구만 아주. 라고 생각했는데 연습 시간이 한 이틀밖에 없었어요. 아, 네, 그래서 이틀 빡세게 연습을 하고 왔는데 아. 그래도 삐살이 나고. 그렇죠. 네. 아. 아주 기타를 띄엄띄엄 봤구만. 다음번에 할 때는 한 뭐 한 2주 정도 미리 해주면 미리 아, 더 확실하게. 아 그럼요. 그렇죠. 원래부터 그렇습니다. 예전에 드림 셔터를 했던 양반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더더욱이나 다음번에 기회가 또 있으면 진짜 좋은 연주를 들려주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명웅 씨와 처음부터 함께 리뷰를 잘 진행을 해보고 있는데요. 네. 자, 그럼 한 줄평 명웅 씨 한 줄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원래 또 드림 셔터를 좋아하고 네네네. 음악 자체를 드림 셔터로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네네. 이 기타를 보면은 좋을 수밖에 없어요. 좋을 수밖에 없다. 네. 플렉스는 이걸로라고 드리겠습니다. 플렉스는 이걸로 알겠습니다. 저는 뭐랄까 오늘 명웅 씨의 연주를 듣는데 뭔가 병호 쌤의 약간 그 느낌도 좀 나는 것 같고 그런... 제가 그렇게 늙진 않았죠. 이런 식으로 기술. 네, 그래서 저는 뮤직맨 4 황병호 이렇게 드리도록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저희가 또 요거 오늘 사실 하는 게 스쿼드 시스템을 리바이벌 그렇죠.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바로 스쿼드 시스템으로 점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우리 황 교수님. 네. 저 사운드 34. 가성비 17. 유저빌리티 16. 디자인 17. 해서 합계 84. 아, 엄청 예. 높죠? 예, 저도 네. 발표하겠습니다. 사운드 34, 가성비 17, 유저빌리티 17, 디자인 17에서 85. 근데 거의 비슷해요. 예, 그죠? 그래서 평균은 84.5 나왔습니다. 짜잔. 이거 80점 넘기가 이게 하늘의 별 따위거든요. 맞아요. 야, 이게 오랜만에 복습하다시피 했는데도 불구하고 80점 넘는 기어가 처음 나왔대. 이거 많이 해야 되겠다. 맞아요. 지나간 기어들 이거 다 해갖고 여기 다치셨다고 하시더니 뭐가 생겼네요. 예. 침으로 지우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JP16 리바이벌 스쿼드 오늘 잘 알아봤습니다. 점수가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엄청 높게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기분 같아서는 한 2, 3점 더 주고 싶었는데 네네네. 다른 이제 또 우리가 리바이벌 해야 될 좋은 기타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좀 참아야 되죠. 참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러다가 또 100점 금방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플레를 진짜 극도로 경계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점수 체제를 바꾼 건데 여기서 또 자꾸 위에 점수들이 나오다 보면 이제 줄 여유가 없어져가지고 이거 만약 여기 이거 피해도 달리고 그거였으면 한 1, 2점 정도 더 올라갈 수 있지 않나요? 아,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보면은 아니겠다. 그건 또 비싸니까 가성비가 또 그렇죠. 그래서 네. 비슷할 수도 있겠고 네. 기어 타임즈에서는 그 90점을 넘게 되는 기어가 뭐가 될지 정말 궁금한데 가장 확률이 높은 브랜드가 뭐 대표적으로 뮤직맨이나 쉑터나 아마 이런 브랜드들이 아마 그 초고득점이 좀 가장 가까운 브랜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오랜만이 아니고 최초로 기어 그렇죠. 타임즈와 어쿠스틱 타임즈를 합쳐서 기어쿠스틱 타임즈로 네, 진행을 해봤는데요. 기이한 리뷰, 네, 기어쿠스틱 타임즈 이렇게 진행을 해봤습니다. 다음번에도 이렇게 신선한 조합으로 저희가 리뷰를 해볼 수 있는 또 그런 기회가 오길 바라면서 피해도 달린 거 있으면 꼭 와서 어쿠스틱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불러만 주십시오. 네, 자, 오늘 이렇게 처음부터 셋이서 한번 리뷰를 진행을 해봤는데 네. 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명엄 씨가 이제 마지막 멘트 해주고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쿠스틱 타임스.
자, 오늘 이렇게 저희가 버즈비 TV의 가장 큰 명절이잖아요. 명절이죠? 만우절. 맞아요. 근데 이제는 저희가 어차피 여러분들이 만우절날 올라가는 영상은 뭘 속이려고 해봐 이제 속질 않아요. 안 좋아. 그러니까 이제 속일 순 없어. 그냥 여러분들에게 그냥 가끔씩 쟤는 뭐하니? 그냥 이런 거 하나만 그냥 재미있게 해줄 수 있으면 그냥 전 그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이 데일 밴드가 뭔가 디테일을 살리지 않았나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 그 이제 여기 명호 씨 여기 이게 그 타투가 있어가지고 타투를 이제 아시는 분들은 그냥 손이 나오자마자 너무 바로 알아볼 거라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가리는 컨셉까지 해봤는데 저도 사인펜을 그렸어요. 저는 진짜 딱 여러분들이 시연을 보실 때 이거 진짜 선생님이 치신 건가라고 몇 초만 속았어도 저는 거기에 충분히요. 충분히 보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진짜로 다음번에는 선생님이 이거를 치는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내년에 한번 봅시다. 내년에 한번. 네, 오버추 1928 선생님 치시는 거. 오버추 너무 좀 변박이 많아서 힘들고요. 네. 좀 똑바로 된 거 없어요. 아, 똑바로 된 거? 똑바로 된 거를 제가 빡센 거 찾아볼게요. 네. 에로토메니아가 좀 똑바른가? 8분의 9, 8분의 7. 네, 맞다. 5박 갔다, 13박 갔다. 아, 아주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어쨌든 버즈비 TV 최대 명절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저희 뭐 올해 뭐 아이디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뭐 여기서 뭐 간단하게 뭐 요리를 해보자. 뭐 먹방을 하자, 뭐 쿡방을 하자, 뭐 야외에서 찍자, 뭐 어딜 가자. 뭐 여러 가지 이걸 했었는데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일단 속지를 않으시기 때문에 맞아요. 네, 저희도 그냥 이제는 버즈비 TV의 만우절에는 뭔가 색다르고 재미있는 컨텐츠를 준비하기 위해 노력을 할 테니 여러분들도 너그럽게 속아주시고 너그럽게 재미있게 계속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게 근 10년이 됐더라고 우리가 맞아요. 만우절에 이런지가. 아, 난 그 충격적이야 아직도 그거 그 뭐냐 스펀지밥. 아, 스펀지밥이 지금까지 뭐 역대급 컨텐츠였죠. 네. 또 하나 더 이지롱. 아 이지롱은 진짜 다 속았어. 충격적이었어. 이지롱. 근데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근데 뭐 안 맞아 자꾸. 뭐가 안 맞아. 근데 이제 이지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들이 진짜로 만우절에 뭐 안 하나 보네 하고 진짜 속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지롱 이후로 절대 안 속으시는 거야. 무조건 이제 셌어. 뭐만 해도 뭐 속여 먹으려고 하는 거겠지. 그래서 이제 저희가 속일 수가 없으니까 다음번부터는 속이지 말고 그냥 하자.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만우절이었습니다. 만우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했던 말 중에 뭐가 뻥이었기에 뻥이 없었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여러분 올해 만우절도 즐겁고 유쾌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출연해주신 두 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연주 멋진 연주 들려주셔서 명호 씨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는 다음번에 더 재미있는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기어쿠스틱 타임즈. 기어쿠스틱 타임즈.